네, 앞으로 잘 나갈 종목을 미리 확인해보는 앞으로 종목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의 오승주 차장 전화로 연결했습니다. 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주 굉장히 오래간만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최근에 우리 시장 별로 안 좋습니다. 그러나 시장은 어렵지만 분명히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좋은 종목은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위해서 어떤 종목을 준비하셨는지요? 네, 최근 패키징 지판에 겨울이 찾아온다, 즉 윈터 이즈 커밍 논리가 작년 메모리 시장을 강타한 데 이어 지난주부터 패키징 기판에서도 동일한 주장이 나왔습니다. 모 외국계 증권사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메모리 반도체 시장도 겨울이라고 하기에 무색할 정도로 스무스하게 지나갔고, 국내 증권사에서는 패키징 기판 호황은 지속될 수 있다는 의견이 아직까지 우세합니다. 국내 증권사에서는 스마트폰, PC의 수요가 전년 대비 감소하지만 상대적으로 고용량인 서버 데이터 센터의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금리가 인상하고 투자 심리가 위축될 때에는 그래도 실적이 받쳐주면서 주가 수준이 부담스럽지 않은 위치에 있는 주식이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 투자자들에게 소개할 주식은 메모리 모듈 기판 제조 기업인 TLB입니다. 네, 그 국내 증권사에서 이 패키징 기판 호황이 계속 이어진다는 의견이 나온다 말씀 주셨는데요. 그럼 저희 TLB 구체적인 투자 전략 말씀해 주신다면요? 네, 먼저 TLB를 잠깐 소개하자면 TLB는 2020년 12월에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기업입니다. 상장할 때에는 시장의 기대를 한몸에 받으며 공모가 대비 2배 가까이 상승하면서 시작했지만 현재는 고점 대비 30% 이상 하락해 있는 상황입니다. TLB의 투자 포인트를 살펴보자면 첫 번째, DDR5 사이클 시작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인텔에서 지난 5월 10일에 DDR5를 지원하는 서버용 CPU 사파이어 래피즈를 공개했습니다. DDR5 모듈에서는 설계 구조가 변경되기 때문에 전자 부품들의 채용도 늘고 업그레이드가 진행됩니다. 이에 따라 이에 부합하는 비즈니스를 보유한 기업들의 수혜는 향후 4년간 지속될 수 있다고 봅니다. 특히 매출 내에서 PC와 서버용 D램 모듈량 비중이 높은 기업이 수혜가 집중될 듯합니다. TLB는 국내에서 D램 비중이 전체 매출에서 55%로 매출 기여도가 가장 높기에 시장의 주목을 받을 전망입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로는 고부가 제품 비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TLB는 지난달 놀라운 1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우호적인 환율 영향도 있지만 뭐니뭐니 해도 고부가 제품군 비중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PC용 DDR5 기판 매출도 증가했고 신규 공법을 적용한 하이엔드 기판이 등장하면서 공급 단가가 확 높아졌습니다. 반도체 산업의 절대 명제인 반도체 공정기술 난이도 상승은 메모리 기판에서도 적용되고 있습니다. 더 성능이 좋은 기판이 요구됨에 따라 고부가 제품 수요 증가로 TLB의 매출이 상승하는 추이입니다. 마지막 투자 포인트로는 틈새 시장의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기판 업체들이 지금 공급 부족으로 인해 집중하는 영역이 각각 다릅니다. 경쟁사들은 모듈 기판 대비 단가가 3배에서 5배 높은 FCBGA 등의 패키징 기판 증설에만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틈새 시장인 모듈 기판에서는 TLB의 단분간의 수혜가 점쳐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듈 기판 산업은 3년 전에 패키징 또는 1년 전에 MLB 기판 업황과 유사합니다. 과거 신텍, 이수페타시스의 호황 초입과 현재 TLB의 상황이 유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 만큼 현 시점에 TLB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TLB에 대한 평가 가치하고요. 매매 전략도 소개해 주시죠. 네, TLB의 밸류에이션을 먼저 살펴보자면 DDR5 전환 수혜를 받으며 증권가에서는 올해 매출액 2,200억, 영업이익은 370억 수준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은 2,150억 수준으로 올해 예상되는 영업이익 기준으로 PER이 6배 수준에 불과합니다. DDR5 서버 시장이 이제야 개화되는 만큼 내년, 내후년 실적은 더욱 상승할 전망인데요. 통상 반도체 부품 기업들이 PER 10배 수준이기에 향후 시가총액을 4천억 수준까지 열어둘 수 있겠습니다. 매매 전략을 다음으로 말씀드리면 지난주 기판 관련주들이 피크아웃 논란으로 TLB 주가도 역시 하락한 상황입니다.
외국계 증권사가 주장을 하면 특히나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요. 따지고 보면 주가의 과도한 하락은 적은 리스크를 부담하고 좋은 기업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답이 없는 주식을 보유하거나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참에 TLB를 포트폴리오에 적극 편입해서 향후 계좌 수익의 효자 노릇을 하는 주식을 담아보면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TLB 주가 조정 시 매수 기회다 말씀 주셨습니다. 오승주 한국투자증권 제주지점 차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